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해줄 건요, 아케인 쉐이드 베이지 케이프 이 친구 인트 깡추 130 이상으로, 그러니까 130급 이상으로 한번 뽑아줄 예정이고요. 오늘 또 초읍작을 하려고 유니온 코인 130개, 아니 13,000개 있는 아이디 또 불려왔습니다. 자, 아케인 쉐이드 베이지 케이프 강화물 대리구매자, 오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교환 또 넘어가고요. 교환 받았고요. 여러분들 이걸 이제 이 구대기 초읍에서 오늘 144 바로 또 뜰 수 있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강화물 3개. 첫 번째. 오, 야 뭐야, MP 3600 넘어가고요. 24, 24 역시 점프력과 올댓이 또 붙었습니다. 54, 24, 30. 오케이, 지옥이 초읍작 스타트.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행복이 초읍작 스타트. 조만간 뜰 겁니다 바로. 근데 부캐한테 악셀을 내줘요. 앱솔 조도 세잖아요. 하지만 마침 아케인이 나와버렸는걸. 매물이 하지만 마침 아케인 매물이 나와버렸는걸. 그리고 못다한 템들층 여러분들 또 컨텐츠로 또 보여드려야지 않겠습니까? 겁나까지. 네, 나중에 또 복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월드리프로 호룰단신으로 넘겨줘가지고 다른 겁마 파티에 내가 뭐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고 신나미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마 무궁무진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은 천문학적인 단위로 깨지겠지만 마력 캐릭은 아케인 가야지 효율이 좋다고 핑계를 대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물어봐주세요 여러분들. 아, 부캐인데 왜 아케인에 가냐고요? 아, 마력 직업은 여러분들 아케인의 또 놀금리 턴작이 효율이 좋다고 해서 아예 무리해서 이렇게 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시겠어요? 예. 엄마돌이 미친. 자, 다음 추업 자복. 템 복사되면 안 됩니다. 복사되면 저 0점 먹어요, 여러분들. 야, 뭐야, 여기. 야, 이거 뭐야. 여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야, 올 60 뭐야. 와, 뭐야, 나 이런 거 처음 봐. 올 60은 뭐냐? 아이고. 아, 마지막인데, 이거. 아, 영한 중국사,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렛츠고! 강화 초읍 뛰어오시는 분은 10억 드립니다, 바로. 예. 개당 7천 치면 210만이라고. 이런 미친. 우리 오늘 또, 겁마 우리 명예 멤버, 킹핀 형님, 또 와주셨습니다. 킹핀 형님, 150, 뛰어와주시면, 10억입니다. 교불령환 현상금에서밖에 안 되지 않나요? 코인샵에서 살 수 있지 않나요, 교불령환? 261 팔라딘 위험하다고? 261 팔라딘 위험해. 죄송. 아이고, 까비. 캠핑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 잡 옵션 좋습니다. 잡핀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명호님, 예, 예? 왜요? 떴어요? 돌려야겠죠? 아! 잠깐만, 이거 8540에다가 125네? 딱 125네? 아, 돌돌각. 아니, 왜 이거 99로 안 주고 왜 85로 주냐?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팔로 계산해야지. 나중에 고스펙 되면 올라가네. 135 아니야. 이건 앱솔이라, 팔로 계산한 8호 40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날 누구를 바보로 알고 지금에 40이면 125잖아. 이걸 돌려가 아니라 아케인의 저런 초업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아케인에 적었으면 바보야? 알았어. 맞아, 이거. 아, 여러분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는 이제, 강화일을 또 하러. 지금 이제 강화물 대대작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렛츠고. 자, 목표 초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130입니다 130 이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130이 뜨기 전에는 계속 이걸 좀 질러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벌써 3개 또 사용했고 이번 계정은 70개입니다 떠라 떠라 인트. 아, 66개 점프력 갭. 이거
점프력 때문에 뜰 옵션도 안 떠. 이걸 극복했으면 극초 믿었을 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와 뭐야 외형님, 와 감사합니다. 야 우리 또 영암고를 또 3개를 가자. 진짜 가자. 만약에 영광안을 캐시로 팔았어도 이 사람들 진짜 개부자 됐을 것 같은. 아이고 아까보다 또 하위 후원이 나왔어요. 또 점프럭 새끼 때문에 77에 5가 나왔습니다. 아까는 80에 5였는데 80몇에. 어우 다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또 계정으로 예 가서 진행하는 거로 씨나와 받으렴. 이렇게 5분 동안 대기. 아 유니온 코인 지금 잠깐만 몇 개 있으신 거야? 레전드. 손님이 좀, 와 힘 강추 121. 와 짜다빠 힘 115. 아 또 힘 또 110 떴어. 럭 강추 102 떴습니다. 91에 3퍼. 와 근데 이거 점프력만 없었으면 또 럭 극초 볼 수 있을 텐데. 와 럭 강추 115. 와 90에 5퍼 떴다. 힘 초업이 말이지. 긍정적으로 가자. 하하 다음에 또 하지 뭐. 하하. 아 자 다들 감사해요 여러분들. 22성 보자 보러 가겠습니다. 환불이 안되면 스타포스가 잘됩니다. 22채 가야된다고? 22채 확실해요? 1008지 22채 확실합니까? 아 환불이 안되면 스타포스가 잘됩니다. 0.62 새끼들아 여기서 이렇게 터지냐고. 0.62. 그럼 파방을 하고 가야 되나? 아니 여기다가 파방하면 돈이 4천만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17성 넘어가면은 아니 돈이 1억 4천이네 파방하면? 말이 되나? 이 파방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2.1%인데? 성공. 여기 아니 몇 차인지 모르겠어. 채널 그냥 여기서 하게. 봐봐 여러분들 그냥 갈려면 가고요 안 갈려면 안 갑니다. 진짜 22성 여기 갈려면 것 같아요. 근데 가버릴게요. 2만 보내놓으면 진짜 편안한데. 그리고 아씨 하늘하늘로 떠났다. 아 이거 아케이드는 진짜 막아놓은 것 같아. 그냥 이번에 또 하면 안 돼. 이거 절제해야 돼. 아, 무조건 절제해야 돼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해볼게 여러분들. 이번에도 파방 없이 가자. 쳐. 그렇지 간다. 17성 그렇지 왔어요. 드디어 마이 구간 뚫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뚫고 두 번만 더 뚫고 세 번만 더 뚫으면 되는 부분이에요. 또 왔어요. 아 또 똑같이 되돌리게 됐어요. 아니 왜 자꾸 씨발 똑같은 곳에서 계속 반복하냐. 올라가자. 너 할 수 있잖아. 너 올라갈 수 있잖아. 왜 그러는 거야 자꾸. 아케인은 강화 공식이 다른가 봐. 이거 확률이 그대로 맞는 거. 이러다가 첫 풀리다가 터지고 있. 같은 게임 진짜. 아 이러면 어떻게 하냐 진짜 쫄려가지고. 아. 아. 베스트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미래에서 보고 왔습니다. 조만간 망토에서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왔네요. 지금 투명이네요. 투명이. 100억으로 가자. 마지막 라스트 100억으로 가자. 라스트. 아 여러분들 아까 또 추억도 도움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뭐 추억이 문제가 아니라는데 별도 문제고 그렇네요. 예. 추억 못 되었고 22성 도전하는데 지금 한 번 두 번 터졌습니다. 두 번. 아, 가자.
10부에서 씨발. 어 10부에서.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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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10부 아 새끼. 가달라고 야 제발.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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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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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발 제발 가자 가자 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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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 이대로 가자 다시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씨 다시 가자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한 번 그렇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제발 할 수 있어 왔어 왔어 여기로 끝나게 해주세요 제발 손에 땀 존나 나요 제발 원경 성공 게스트라이트 제발 제발 원경 제발 사랑해요 제발 원경 제발 원경 제발 원경 제발 Nope. 끝내지 마 할 수 있어 진짜 여기서 터지는 거는 사람 죽어 진짜 올려줘 제발 그렇지 아 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의 온천 와 지렸다 와 와 이걸 갖다 이제 추운만 가자 와 지렸다 진짜 와 개나이스 역시 건맨님 앞이다 와 지렸습니다 여러분들 와 우리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신나마 아빠가 망토 하나 가져왔어 얼마 안 걸렸어 얼마 안 걸렸어 아케인 쉐이드 메이지 캠프 이거 22성 초업작부터 한번 조져줄게요. 자 일단 오늘 추가 콘텐츠 여러분들 유니온 코인 5100개고요 여러분들 예, 강한불 제가 개당 700만 매수에 현재 구매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코인 대량으로 파시는 분 있으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네. 자 51개 바로 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는 130급이고요 과연 오늘 떠줄 수 있을지 어제 진짜 하루 종일 초음만 돌렸는데 안 나와서 와! 와! 인트 강추 104 여기서 지금 점프록도 안 붙어있고요 아 힘이랑 덱스랑 록만 안 붙었으면 여기서 올템만 점프 붙어주면 안 되나 30 매일 저 유튜브는 우측 하단에 역삼각형 모양 누르시면은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인트 62. 네, 트위치는 트위치 패널에 보시면 있고요. 그냥 트위치 메인. 와! 럭 90에 올 테도! 저번에는 힘에 나오더니 이번에는 무조건 90에 5%가 나와버린다고. 아, 이거 아케인에서 되게 좋은 추억인데, 아. 영암블루 아케인 깡추가 이론상 203까지 뜬다고 근데 그거는 본 적은 없고 200급은 봤어요 추모님 망토 138에 오퍼였나? 말이 안 됩니다 영암블루 띄우셨다는데 그러니까 강암블이랑 영암블 돌려서 그 정도의 잭팟이 뜨면은 기분 되게 좋은데 그 정도로 하려면요 인간이 뽑으려면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그걸 그 옵션을 운이 아니라 저격을 해서 뽑는다 그러면 영암블 10만 개로도 안 뽑힐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여기서 따까따까거리고 있어야 돼. 10만 개가 뭐야? 100만 개에도 안 뜰 수 있겠다. 그만큼 초업이 정말 경우의 수가 많아갖고. 그리고 점프력도 붙어서. 자, 마지막 3개입니다. 더 혹시 영강한불 판매하실 분 없나요? 놀금 판매하실 분들도 100장 이상 나중에 저한테 문의주세요. 간다, 마지막 3개다. 인트 60. 04에 올 테도 아 인트 36
본전이 고생하셨습니다. 본전이 고생했습니다. 8709793. 아유 감사. 어? 형이 현장 뭡니까? 나오셔야지요. 아니 안 나오고 유튜브 보내시면 어떡해. 아 됐다. 오케이 로그인 완료. 와 뭐야? 야 뭐야? 존나 무섭게 생겼는데. 야 뭐 이거 다 해골바가지로 코디 다 똑같이 봤는데 여기도 데몬 어벤져 양산이다 여기.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89로 계산 계단 700만. 자 국초업 저격 간다. 덱스 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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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 이행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눈 띄워드릴게요. 에 자 에부터 하세요. 에 인트 68 자보 나와라요. 마지막 하나 원기용 부탁드립니다. 가자. Nope. 아 진짜 졸아를라. 나 졸아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확인하시고. 자 신나미 니카파자 어빌리티 한번 이쁘게 뛰어보겠습니다. 자 목표는요 제사용입니다. 제사용이랑 크리티컬 두번째 조례 아니면 세번째 조례. 자 돌리고 돌리고 일반모 기절. 오! 제사용이 떴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여기서 바로 세번째 줄 크리티컬까지 바로 뛰어볼게요. 7퍼 쓰냐가 아니라 카서큘 돌려주면 되는 부분이야. 일반몸 3% 역시 또 시나미 2K 클라스 개우져버린다. 아 맞아 근데 쿠악이 100이면은 또 더 좋은 100 이상이면 좋은 점이 팬텀 링크를 안 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해줄 수 있으니까 쿠악 뛰어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마력이 일단 베스트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없어요. 9분 남았습니다. 와 마력. 야 잠깐만 뛴 거 아니야? 보공 제사용 마력 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마력 잠깐만 6이면은 최하위 옵션인가? 아 이거 뭐야? 에픽이라고? 돌려야 돼? 레어라고 돌려! 돌려도 우와 드롭률 13% 좋아 좋아 좋아. 야 그래 일단 이거 쓰자. 오늘 목표는 원래 보공이랑 재사용이었어요. 예 재사용 띄우는 거였고 드롭률 그냥 세 번째로 가는 거로. 자 드롭률로 어차피 성장을 좀 해야 되니까요 그쵸? 드롭률로 갑시다. 스브리자. 그리고 나중에 내가 만약에 신나미 하드보스 스펙까지 가면은 이 드롭률로 인해서 7급 아이템이 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나이스. 다행이다. 신나미 페나트 확인해줘 늘 사랑. 아 노블님 오케이. 신나미 페나트 또 바로 지금 메일 들어왔나요? 예 메일 바로 들어왔네요. 야 뭔데 신나미 페나트 이거를 뭐야 그 얘야 이거 퀄리티가 그 메이플 NPC급인데요? 고맙습니다. 잠시만. 오. 아 여러분들 이거 페나트 우리 노블님께서 시나미 페나트 또 그려주셨습니다. 와 뭔데 이거. 와 고맙습니다. 그 실명 거론이 되는 건가? 방송 너무 잘 보고 있다고. 여기 이거 야 이제 메이플 그 NPC 그거 같다 그쵸? 오 개이쁘덩. 자 말나온 김에 시나미 들어가볼까? 이거를 방금 이제 그려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코디 이거 내가 어제 토끼기 또 받은 건데 자 오늘 또 끝나고 답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우리 팬아트 그려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항상 또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나미도 만렙까지야. 아 우리 유민상님 12,000원 감사합니다. 우리 신나미 만렙깔라벨.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려나. 뭐야 이거 블랙 큐브 잠깐만. 와 진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목표는 마력 33? 아 마력에다가 올드팝이라는 거 아시죠? 이번에 새롭게 나온 로얄 이거 그냥 간단하게 까서 다음에는 신나미한테 입혀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블랙 큐브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카운터 첫 번째, 두 번째 시계타 태엽군요. 세 번째 엔젤 윙 슈즈, 별똥별, 신품 안대, 하트 뿅뿅 티셔츠, 시온의 냉장 하트 뿅뿅 티셔츠, 블록 스냅백, 블록 스냅백, 티커 드레시 리브. 아니 정말 역대급 폭망인데? 진짜? 잠깐만 역대급 폭망인데 지금? 아 나 눈 까니까 또 이렇게 나온다. 천명님 쟤네 봉인 되는 무기 왜? 오
라면 오프 대기 시비 좋아.